안녕하세요. 아, VLIVE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이거 근데 글이 이렇게 보이네. 글이 누워서 보였어요. 밑으로 보이네. 이대로 뒤집었어 내가. 큰일 났다. 이게 안 되겠네. 소리 안 나. 아, 반대로 뒤집으니까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소리가 안 나나 봐. 돼요? 지금 소리 돼요? 또 소리가 안 나네? 지금도 나요? 들려요? 들리는구나. 네, 반가워요. 소리 들리는 거 맞죠? 네. 아, VLIVE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잘 되고 있는 거. 우선 유령을 잡아라가 마지막 방송을 했고요. 배우들이랑 같이 고생했는데 너무너무 잘 끝났고, 그리고 저 유령을 잡아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얼굴 자주 볼 수 있게. 고반장님 5,000명? 와, 5,000분 들어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 저 요즘에는 이제 공연도 하고,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1박 2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뭐 했냐면요, 이거 하려고 준비하고, 저희 팀 사람들이랑 같이 떡볶이 먹었어요. 자, 그럼 이제 다들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준비한 게 있는데, TMI 인터뷰라고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제 질문들 보내주셨더라고요. 한 300분 정도가 보내주셨는데, 제가 뽑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끊겨요? 아, 그래요? 왜 끊기지?
잘 나오는 분은 잘 나오고 안 끊겨요? 네. 네. 저 잠시만요. 의자가 사실 낮아가지고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든 저희 스태프분들이 안 나오려고 도와주시고 계신데 좀 괜찮나? 괜찮다. 네, 사실 무릎 꿇고 앉았었어요. 비밀인데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TMI 질문 300분 정도가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답변 골라서 하겠습니다. 자, 300분. 자, 여기 질문 있고요. 자, 고르겠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올려주세요. 왜 카메라 위치가 네, 알았어요. 자.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선 처음 하는 거라 아직 카메라가 이 정도? 이 정도면. 됐다. 자, 고기 먹을 때 쌈장 소금. 네, 전 소금 찍어 먹습니다. 진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소금이죠. 다들 쌈장 좋아하세요? 전 소금이요. 그렇지. 자, 다음 이번엔 민트색. 역시 소금이죠, 그죠? 다들 알고 있구나. 소금이신 거, 소금인 거. 자. 피자에 파인애플 올라간 거 호인가요, 브루인가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라간 거 호인가요, 브루인가요? 아, 전 브루예요. 왜냐면 파인애플을 좋아하는데 파인애플은 그냥 그 자체로 먹고 싶고 다들 호시구나. 전 부릅니다. 다 호예요? 난 부러. 근데 그러니까 그냥 파인애플을 따로 먹고 피자도 동시에 먹었으면 먹었지 따뜻한 파인애플을 먹는 게 저는 좀 그래서 네, 슬프지만 뭐 취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네, 다음 입니다. 오늘부터 부러워하네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뭐야? 지금 문 앞에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었으면 하는 것은 게임기, 집돌이라 게임 최고, 즉석 떡볶이 세트, 집에 있지만 또 킵, 옷, 신발, 가방, 돌려막기 친다, 영양제, 요즘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기타. 이거 근데 사실은 이거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거 뭐를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집에 지금 보유할 수 있는 게임기는 다 보유가 돼 있고요. 그 즉석 떡볶이 세트는 집에 있지만 사실 떡볶이라는 게 이게 제가 해먹는 게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나가서 맛집을 찾아서 직접 가서 먹는 거, 그리고 옷, 신발, 가방, 이건 네, 저는 뭐 그렇게 충분합니다. 이건 충분하고 영양제가 제가 있는데 있어도 잘 안 챙겨 먹어가지고. 그럼 기타인데, 기타? 사실 제가 강아지 엄청 좋아하는데 택배 상자에 강아지가 있으면 안 되지. 그냥 문 앞에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 저 혼자 살고 하니까 그런 그 정도 상상을 해봤어요. 죄송해요. 명확한 답변이 되면 안 된다고.
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바꿔 주세요. 아니요 강아지 보내주지 마세요. 못 키워요.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멍멍이. 네. 자 다음. 자 보자. 자 노란색입니다. 붕어빵 먹을 때 머리, 몸통, 꼬리 어디서부터 드시나요? 붕어빵 먹을 때 머리, 몸통, 꼬리. 우와 대박. 저희 또 팀에서 센스있게 홍보팀에서 이제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정확하게 이 붕어빵이면 다들 웃어. 머리 꼬리 어딜 것 같아요? 꼬리 대박. 근데 대박이죠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같다 이렇게 보니까. 와 대박이다 이거. 맞아요. 저는 근데 저는 꼬리부터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꼬리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꼬리를 눈알 누구야 눈알. 아 눈알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꼬리를 이렇게 잘라서 꼬리에 있는 팥이 들어간 부분을 먹어요. 근데 가끔 서운할 때 있어요. 이렇게 자르면 팥이 앞쪽에 있잖아요. 진짜 많이 서운해. 야 이거 대박이다. 와 지느러미요? 잔이네요? 미안해요 붕어빵인데. 자 다음. 자 이거 민트 지금도 꼬리야. 지금도 꼬리. 배우님의 커피 취향은 신맛, 고소, 달달. 사실 원래는 아메리카노를 운동하기 전에는 잘 안 먹었었어요. 커피도 안 먹었는데 운동하고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촬영하면서 또 마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습관이 되고 했는데 다들 고소 믹스도 있고 달달도 있는데 저는 이게 취향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이거가 맨 처음엔 고소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산미가 있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이 산미 있는 커피를 저는 지금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아 보리차처럼 연한 게 맛있는데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조금씩. 왜요? 왜 다 오야? 신맛을 좋아한다니까 왜 오지? 어린애 입맛일 줄 알았어요? 산미면 다 배웠다. 네, 자 다음은 자 분홍색. 저는 커피 안 마셔요. 네, 근데 커피 안 마시는 게 좋죠. 카페인 많이 안 마시는 게. 오늘 첫 진지로 무엇을 잡수셨습니까? 저 오늘 리조또 먹었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랑 모여서 파스타도 먹고 리조또도 먹었어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그 일단 제가 시킨 것 중에 트러플이 들어간 리조또였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또 좋은 사람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면서 먹다 보니까 즐겁더라고요. 맛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크림 리조또였어요. 네. 트러플 크림 리조또. 와 만 분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트러플 크림 리조또였어요. 자 그 다음 단톡방에 메시지가 많이 쌓여있을 때 일일이 다 읽어보는 편? 안 읽고 넘기는 편? 저는 올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읽는다? 어떠세요 다들? 저는 단체방은 이제 일일이 다 읽지 않아요. 가장 최근 거 중간부터 확인을 합니다.
쫙 위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한 100개 정도 쌓여있으면 그냥 보고 가장 핵심적이고 재밌는 내용만 하고 가끔 혼나요. 그래서 그렇게 답장 보내면 내가 무슨 영화 봤다고 여기 적었잖아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네, 고로지 고로지. 사실 대부분 조금 다들 한 명씩 그렇잖아요. 역시 다들 그래. 이건 좀 비슷하죠. 그렇지. 의외네요. 아 근데 아 이제 그런 게 있죠. 상황에 따라서 딱 화제가 딱 봐도 이제 뭐 영화 얘기나 이러면 그냥 뭐 가벼운 얘기만 하고 또 중요한 이제 단체방에서 뭐 전달 일이나 이럴 때는 더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이에요. 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치. 100개요? 우리 오빠 인싸다. 아니 그냥 단체방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글을 올리잖아요. 공연팀도 있고 드라마팀도 있고. 자 다음. 지하철에서 배우님도 델리만 흠? 냄새 못 참으시나요? 저는 못 참아서 냄새만 나면 바로 사 먹거든요. 지하철에서 배우님도 델리만 흠? 냄새 못 참으시나요? 아 근데 그거 델리만주 델리만 델리만 흠? 이거 이게 되게 복불복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가끔 크림이 너무 없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 델리델리로 하자. 델리델리가 그게 냄새 진짜 맛있어서 사면 가끔 실망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사먹다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제 안 사먹는데 원래는 진짜 못 참았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요즘에는 아 다른 거 생각하면서 가자 이러고 냄새 좀 참아요. 에. 그게 크림이 없는 것도 있고 가끔은 막 이래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어. 델리만 어쨌든 좋아해요. 사실 그거 맛있어서. 근데 참으려고 노력하자. 따뜻할 때 진짜 따뜻할 때는 사실 또 붕어빵이 있으니까 그죠? 선우킴 델리. 예, 저 요즘도 지하철 종종 탑니다. 예, 많이들 못 알아보세요. 자, 날씨가 추워지는데 독감 예방 주사는 맞으셨나요? 어, 이거 작년에 맞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맞은 것 같은데 우리 저 매니저 친구랑 맞았는데 맞지? 아니야? 아니구나. 안 맞았나 봐요. 이제 곧 맞으러 가야겠어. 어 맞은 걸로 기억하는데 왜 그랬지? 아 우린 닌 거를 맞았구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래요. 제가 뭐 만나는 사람이 저희 매니저밖에 없어가지고. 네. 면역력 관리 잘하세요.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요즘 날이 너무 춥죠? 진짜 감기 조심해야 돼요. 링거 좋죠. 네 체력이 떨어졌을 땐 링거가. 와 진짜 시청자 해주시는 분들이 만 명이 넘었고 지금 하트가 100만 개야? 와 하트 100만 개래요. 영광입니다. 진짜 감동이네요. 이거 진짜 하트 어떻게 누르냐고요? 어? 그러게 저도 잘 몰라요. 아 오른쪽 하단에 하트 모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요쪽에 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하트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된대요. 근데 제가 없어가지고 당황했어요. 저는 없네요. 제가 제가 네 맞아요. VLIVE를 하니까. 자 다음은 귤 까먹는 방법은? 귤 까먹는 자 또 저희 홍보팀에서 짜자잔 준비했습니다. 아 귤은요 저는 여기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자 보세요. 방법을 다 설명하기 어렵네.
근데 우린 여기 지금 다 준비돼 있죠. 장난 아니에요 저희.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날개처럼? 솔트 준비력 진짜 최고다. 네. 사랑합니다 솔트. 특이하네. 특이하다고요? 지금 저쪽에 귤이 두 박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귤로 물어보고 싶으신 건 다 물어봐도 돼요. 지금 제 앞에 여기 귤이 더 있는데 귤 두 박스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귤로 물어보고 싶은 건 자, 짜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귤이 어? 꽃처럼 깐 줄 알았는데 약간 문어처럼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딱 네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귤은 달다. 맞아요. 질문은 핑계였고 좀 먹어보고 싶었어요. 꼭지부터 까시는군요. 네, 저는 꼭지부터. 자, 다음 질문. 가장 최근에 꾼 꿈은 무엇인가요? 가장 최근에요. 제가 요즘에 1박 2일을 촬영을 하잖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촬영 가기 전에 너무 긴장해서 쫓기는 꿈을 꿨어요. 종민이 형이랑 막 이렇게 있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도망가는 꿈을 꿨어요. 저한테 엄청 아직은 긴장되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방송되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점점 기대도 많이 되고 지금은. 그런데 한 첫 번째 두 번째 촬영할 때는 많이 지금 많이 친해졌어요. 따로 회식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잘해주고 또 워낙에 좋은 사람들이라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자, 다음. 떡볶이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토핑, 다른 분식 메뉴는? 저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떡볶이 그 자체를 사랑하는데, 근데 진짜 다른 거를 같이 먹고 싶다 그럴 땐 아무래도 라면이죠. 라면 라볶이가 돼야 또 다들 그렇죠. 라볶이고 뭐 아니 근데 사실 떡볶이 시키면 튀김이랑 순대랑 오뎅국 이런 건 또 시키시잖아요. 맛은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떡볶이와 섞었을 때 어울리는 건 전 라볶이입니다. 라볶이가 또 역시 또 아는 사람들은 아는구나. 라면 뭐 당면도 괜찮고. 네. 떡튀순 그죠? 김밥도 맛있어요. 찍어 먹으면 맛있지. 그래서 방금 전에 그렇게 먹었어요. 자, 다음. 모바일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무엇인가요? 잠시만요. 자, 요즘에 제가 진짜 많이 쓰는 이모티콘이었는데 저 이게 쓰기도 편하고 모바일 이모티콘을 따로 막 제가 막 이런 걸 쓰는 것보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이거 사실 아실 텐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시죠 이거? 그지 다들 아시는구나. 네 이거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요거 진짜 많이 써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 자, 다음 질문. 고독방에 들어와 주세요. 저 고독방에 있어요. 사실 몰래 훔쳐보고 있어요. 다들 몰랐죠? 저희 선호하다 팬카페도 보고 가끔 사실은 모르시겠지만 댓글도 달고 아시면 댓글 달는 거 아실 수밖에 없겠지. 댓글도 달고 네 훔쳐보고 있어요. 고독방에 심지어 제 사진도 제가 핸드폰이 이게 사진이 다 없어서 핸드폰을 바꾸게 돼서 고장 터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진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는데 사진이 너무 갖고 싶어서 다운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구독방에 아 구독방 2가 있어요? 아 진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손우 배우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잠을 깬다고 들었습니다. 얼죽찬 얼어 죽어도 찬물로 샤워파이신가요? 아니면 쪄 죽어도 뜨거운 물로 샤워파이신가요? 제가 이건 진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쪄 죽드였거든요. 쪄 죽드 진짜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데 이게 피부에나 건강에나 사실 그렇게 좋지 않대요. 찬물로 하는 그러니까 조금은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뜨거운 물로 지져야 뭔가 하루가 시작되고 뭐 끝나고 뭐 이런 걸 다 느꼈었는데 이게 마무리는 그래서 제가 찬물로 한번 훅 해요. 뜨거운 물을 포기를 못 하겠으니까 찬물로 이렇게 1박 2일에서 등목해서 그런 거죠. 그럼 방송으로 자 시리얼 먹을 때 눅눅 바삭 여러분 뭐예요? 눅눅이에요? 바삭이에요? 저는 네 전 바삭입니다. 다들 바삭 바삭이 맞네. 역시 바삭이지. 네, 눅눅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둘 다 좋음. 저는 전 바삭. 바삭하게 여러 번 먹어요. 먹으면 거기에 우유에 달게 달아지잖아요, 우유가. 그때 우유를 또 마시고. 네. 와. 아니 17,000명 들어오셨어요. 영광입니다. 자 다음 배우님이 직접 말해주는 오늘의 TMI 하나. 오늘 제가 식사를 하고요. 이 지금 오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저희 매니저분과 우리 최 매니저님이랑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스타벅스에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석에서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알았어요. 스타벅스에서 우리 최 매니저님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매니저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셨어요? 네. 저희는 얼죽어입니다. 얼어죽어도 아메리카노. 알아보던가요? 아니요. 사실 저 요즘 지하철도 타요. 아, 물론 알아보시죠.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알아보셔도 그냥 뭐 그냥
지나가실 때도 있고 인사만 가볍게 하는 정도도 있고 그렇게 신경 안 쓰세요 사실. 자 다음 장갑이나 양말 착용할 때 어느 쪽부터 착용해야 하나요? 오른쪽 왼쪽. 장갑이나 양말 착용할 때 어느 쪽부터 착용하나요? 저는 주로 왼쪽부터 하는 것 같아요. 이 오른손잡이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오른쪽을 하는 것 같거든요. 다들 왼쪽 지키는 대로. 사실 지키는 대로 좀 자 다음 여기 나무가 많죠. 약간 수목원 스타일로 꾸며봤습니다. 수목원 스타일로. 자 다음 질문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답을 몇 번으로 찍으시나요? 이거 왠지 보이는데 시험 볼 때 이거 뭐 내가 부르는 이런 걸로 찍을 것 같아. 이 학생이시면 할 것 같아. 근데 또 다들 비슷한데 또 다 3번이죠. 모르면 무조건 3번이에요. 중간으로 보통 3번이에요. 맞아요. 모를 땐 3번. 자 다음 이거 너무 웃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잘 듣는다? 알람을 여러 개 맞춰도 잘 못 듣는다? 저는 알람을 잘 듣긴 해요. 잘 듣긴 해서 보통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하는데 해놓는데 이게 진짜 피곤할 때는 그냥 저도 듣는데 무의식 중에 그냥 끄고 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알람을 잘 들어요. 일부러 끈다? 맞아요. 저 잘 들어요. 뭐라고? 뭔가지 본인 고를게요. 자 다음 자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중 최애 메뉴는 무엇인가요? 이거 되게 호불호 갈리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 왜냐면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게 왜 일단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왜 얘기하냐면 제가 진짜 좋아 그러니까 남자예요. 저랑 친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야 31가지 메뉴의 그 아이스크림이 있어 그걸 그게 진짜 맛있대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럼 뭘 먹어야 돼 이렇게 많은데 했을 때 그 친구가 무조건 이걸 먹어 해서 체리 주빌레를 처음 사줬어요. 근데 체리 주빌레 내가 상상했던 게 아니라 체리가 있는 거야. 그때 그 놀라움은 아니 체리가 아이스크림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저 체리 주빌레를 알려주고 근데 이게 보통 체리 주빌레 하면 왠지 여성분일 것 같잖아요.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6시간 동안 축구를 하고 저한테 체리 주빌레를 사줬어요. 분홍색 아이스크림을 보고 있나? 홍? 어쨌든 그래서 했는데 그 친구가 사줘서 전 아직까지도 체리 주빌레만 좋아합니다. 그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 체리 주빌레 맛있죠? 네. 체리 마루는 어때요? 그래도 체리 주빌레죠. 아 지금 하트도 200만 개 같은데? 와 그리고 2만 명이 시청하고 계세요. 영광입니다. 진짜. 와 저 앞으로는 앞으로랜다. 자 지금부터 한
질문 10가지 정도만 더 받아보고 또 다른 질문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큰아트요? 이렇게? 자, 질문! 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TMI가 있다면? 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TMI? 그냥 TMI는 아니고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제가 요즘 공연을 해요. 연극 공연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여러분 덕분에 오픈하자마자 매진이 돼서 너무 다들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공연 쪽이 관객도 좀 많이 떨어지고 어려운데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고 조금이라도 공연을 알려주셔서 진짜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공연하는 배우들 모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저희 연극 배우들과 요즘, 이건 진짜 내가 비밀인데, 저희 요즘 보드게임해요. 보드게임 진짜 재밌어요. 네, 티켓을 못 구하신 분들은 진짜 미안해요. 나중에도 계속 공연을 할 거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꼭 같이? 어쨌든 제 공연을. 부루마부 시대는 아니죠. 저희 다른 걸 합니다. 자, 다음. 사투리 연기는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근데 사투리 저랑 같이 공연한 친한 형 중에 마산에 사는 분이 살았던 분이 고향이 마산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대본을 보자마자 그 형님을 밥을 같이 먹으면서 사투리를 배웠어요. 근데 사실 시간이 준비 기간이 짧아서 사투리 오래 배우지 못했어요. 대본이 나오고 촬영 중이니까 다른 장면을 촬영 중이니까 쉴 시간이 없어서 어떤 날은 전화로 배우고 어떤 날은 만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대화를 하고 이랬었는데 잘한다고 해주셔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마산 분들이 들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는데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애심이 안 돼요. 부끄러워요. 자, 다음. 배우님에게 이상한 고집이 있다면 수건 방향 맞춰서 넣은 귀처럼 쓸데없는 거. 배우님에게 이상한 고집이 있다면 수건 방향 맞춰서 넣은 귀 뭐 쓸데없는 거. 저는 이상한 고집? 고집? 저는 오히려 그 좀 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막 시험 볼 때 막 그러잖아요. 미신 뭐 손톱 깎으면 안 되고 머리 자르면 공부했던 거 다 날아가고 까먹는다고. 저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일부러 더 손톱이랑 머리 같은 걸 더 단정하게 다듬었던 것 같아요. 미신을 깨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다 깔끔하게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름 빨간색으로 쓰고 미역국 먹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미신을 잡아라. 좋아. 쓸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질문. 선극기. 아니, 장난. 농담. 오늘까지만 살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가요? 오늘까지만 살 수 있다면 제가 오늘 떡볶이를 먹었잖아요? 파스타도? 그럼 전 무조건 고기 먹으러 갑니다. 삼겹살이든 소고기든 두 개 다 구워 먹든
떡볶이 사러 가요. 그래서 떡볶이를 사다가 이게 뭐 어떻게 되든지 고기죠. 다들 고기. 예. 다음 소돼지가 좋고요. 평소 집돌이이신가요? 아니면 집 밖을 돌아다니는 걸 즐기시나요? 제가 평소에 집돌이 아니면 집 밖을 돌아다니는 거, 제가 진짜 집돌인데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나 이 촬영을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조금 막 그냥 좀 무기력해지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산책을 좀 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산책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녀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알아보셔도 뭐 그냥 인사만 하고 가볍게 하니까 산책을 자주 해요. 네 맞아요. 세미 집돌이. 맞아요. 주변 돌면 만날 수도 가끔 볼 수도 현자 살아요 오빠? 혼자? 아 혼자. 네. 자 다음 네 지금 혼자 삽니다. 외출할 때 꼭 챙기는 물건은?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이어폰 저는 요즘에 챙겨요. 왜냐면 누굴 만나지 않고 산책을 하면 지갑, 아 그러네 지갑이 옷 속에 항상 들어있어서 이 그 이어폰을 항상 챙겨서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걸 좋아하니까. 네. 대신 음악을 크게 듣지 마세요. 전 작게 들어요. 네. 첫째도 안 좀, 둘째도 안 좀. 다들 음악 크게 들으지 마시고 좀 줄여드리세요. 다른 기능이 있죠? 요즘에 음악 외부 소리도 들리는 그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크게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혼자 있을 때 그냥 앉아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자 다음 라면에 계란 넣으시나요? 끓일 때 면부터 스프부터? 아 이건 이제 다들 취향이 다르실 텐데 전 라면에 계란을 넣지 않습니다. 이 뭔가 뭔가 원래 그 스프의 맛을 조금 해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스프부터 넣어요. 조금 물이 빨리 끓게 하려고. 네, 전 정통파예요. 저는 네,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계란 넣는 것도 사실 뭐 잘 먹는데 그냥 혼자 먹는다면 계란까지는 안 넣고. 네 그렇죠. 스프를 넣어야 물이 빨리 끓으니까. 스프 파는 승리한테. 네 다음 짜자자자잔. 오, 많이 있어. 평소 더 선호하는 연락 방법은 전화, 문자? 전 무조건 전화예요. 전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화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용건만 간단히.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죠? 전화가 좋아. 카톡 하다 보면 이 한마디 한마디 좀 답답하고. 맞아. 자, 다음. 아날로그요? 어린 사람도 전화 좋아. 자,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단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원래 좋아하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초콜릿을 먹으면 배가 좀 덜 고프던데.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초콜릿을 먹으면 좀 괜찮다고 앞뒤가 안 맞지. 다이어트를 하니까 단맛을 먹어요. 근데 아니야, 짠 게 더 살쪄. 다들 아시죠? 다들 짠맛이 더 살찌는 거 알고 있죠? 당이 최고죠. 오빠 뺄 살이 어딨어요? 요즘에 또 많이 먹어가지고. 자, 다음으로. 자, 이제 마지막 그건가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자, 산타는 몇 살까지 믿으셨나요? 지금도 믿나요? 진실을 알게 된 계기는 언제인가요? 산타, 마지막으로 산타가 왔던 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가 장갑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산타가 두고 왔다고. 그리고 그 뒤로 아무래도 부모님 바쁘시다 보니까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산타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냥 선물을 사주셨던 것 같은데 점점 그러면서 설득당하지 않았나?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불편하셨나 봐요. 매번 얘를 어떻게 속이기가 힘드셨는지. 그래, 내가 산타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동심탐이.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질문 받은 거는 다 했으니까 아쉬우니까 TMI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직접 질문하신 거를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올리시면 제가 보고 재밌는 거 답변할게요. 우와, 아직 안 가요. 왜 보내려고 그러지? 자,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에 이 마라탕이 저 향신료 들어간 음식이 너무 좋아서 마라탕을 진짜 자주 먹었어요. 많이 먹고 저희 촬영 때도 사실 저희 팀들이랑 마라탕을 찾아가서 먹었던 것 같아. 그 상암 쪽이었죠? 아, 일산 쪽에 너무 돌아다니니까 정신이 없어요. 일산 쪽에 맛있는 마라탕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자, 그 다음 질문. 1박 2일 촬영은 어떠셨어요? 1박 2일 촬영 사실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떨리고 긴장되고 그리고 드라마보다 카메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우로 치면 역할로 계속 사는 게 맞지만 가끔은 저로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다시 그 인물로 몰입해서 연기를 하고 누군가와 호흡을 하고 쉴 시간에 다시 나로서 대본도 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예능은 어쨌든 그냥 저여야 하고 계속 있으니까 이게 긴장되고 떨리고 아,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막 실수하고 요즘에 진짜 지난번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하나 둘 셋이 제일 무서워요. 무슨 질문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근데 요즘에 너무 좋아요. 그 1박 2일이 어쨌든 첫 방송을 했는데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서 예능이라는 걸 처음 하지만 전 진짜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자, 다음. 1박 2일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갈색 뽀글이 되라. 아, 이것도 1박 2일이잖아 자꾸. 아, 유령을 잡아라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애드립?
유령을 잡아라 촬영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애들이, 그러니까 대본 이외의 거를 그 중간에는 하지 않고 마지막 마무리 이제 오케이가 안 떨어졌을 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재세동기에서, 재세동기는 원래 있던 대사예요. 원래 있던 대사고, 제가 그 장면만 오히려 1화인데 좀 늦게 찍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떠냐면, 제가 재세동기 하면서 근영 씨를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근영 씨가 도망가고. 그게 애드립이었어요. 제가 잡으려고 했더니, 재세동기 하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더니 근영 씨가 쓱 멀어지는 거예요. 또 잡으려고 했더니 쓱 멀어지고, 그래서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이거 다시 한 번만 하자 해서 다시 한번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근영이랑 저랑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게 나오니까, 하, 진짜 센스 있는 배우고 잘하는 배우구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행복이 있어요. 순간순간 느껴지는. 네, 웃겼죠? 좋아해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와, 지금 27,000분, 이제 28,000분 가까이 들어오셨고요. 하트가 300만 개가 눌렸어요. 하, 여러분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 사랑합니다. 좋아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잘하고 열심히 할게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배우를 꿈꾸기 전에 그냥 소박하게 이폰이라는 영화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지금 보면 조금 올드하나? 좀 옛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때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요즘 근래에 본 것 중에 좀 혼자 집에서 보면서 많이 감동받았던 건 원더라는 영화 있어요. 아시는 분 있을 텐데, 그 원더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진짜. 네, 그 영화가 요즘에 좋더라고요. 아는 분들은 알죠. 네, 진짜 감동적이고 아직도 그 영화 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 최애 캐릭터? 당연히 고지석이죠. 당연히 고지석입니다. 네. 다음. 오빠 손에서 쥐날 것 같아요. 하트 너무 눌러서. 감사해요. 이제 좀 쉬었다 눌러주세요. 그 정도면 조금 쉬어두세요. 네. 내가 막 하트를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 제가 했던 역할들 다 사랑해요. 너무 좋은 역할들이고, 지금 이제 막 끝났으니까. 네. 또 이게 잘 안 보여. 너무 빨라가지고. 잠깐만. 아, 그 마카롱 좋아하세요, 뭐 향수 좋아하세요 이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어떤 향수를 얘기하면 또 막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감사한데 이게 조금은 부담스럽고, 그게 뭐랄까, 그냥 편하게 공연을 보러 오시더라도 저한테 뭐 편지를 쓰시더라도 편지면 편지지, 편지 다 읽으니까 네, 선물로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아, 그리고 마카롱 단 걸 좋아하지만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막 저 지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카롱이 많이 먹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준비 많이, 그냥 편지만 소소하게 주셔도 충분히 행복해요,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딘가요? 스페인이요. 스페인 꼭 가보고 싶어요.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안 맞았고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근데 스페인이 가보고 싶어요. 거기 아니요, 축구 말고 그 건축물들이 굉장히 예쁘다는 걸 봤어요 어디서. 근데 그걸 화면으로 봤는데 되게 감동. 예, 네, 맞아요, 받으세요 누나. 그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보고 싶어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사진을 원래 지금 많이 들은 거예요. 다들 저보고 사진을 못 찍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진을 더 못 찍었어요. 제 사진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찍었어요. 어렸을 때는 눈을 이래가지고 고개 항상 들고 이렇게 찍으니까 사진 찍는 법을 몰라가지고 옛날에도 그렇게 찍다가 제가 첫 이제 팬분들이 생겼을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사진 찍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입을 항상 벌리고 이렇게 찍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데 그때는 이렇게 찍으니까 엉망인 거예요. 엉망. 제가 배우 하기 전에 이렇게 눈에 힘이 없었어요. 3만 명이에요? 아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와 감사해요. 진짜 다들 진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이걸 갚아야 될지 앞으로도 더 고민하고 좋은 배우로서 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꽃길만 걸어볼게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늦은 시간에 보러 와주시고 뭐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나 다 지나가지고 짧고 어설프지만 이렇게 V라이브를 했는데 작품 혹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가끔씩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령을 잡아라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 작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진짜 많이 남을 작품인 것 같고 또 그만큼 또 고재석이라는 역할을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1박 2일과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또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 연극이나 공연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다양한 모습 보여주고 더 노력하고 많이 비출게요. 여기 와서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선호하다 혹은 그 밖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해요. 다들 봐주시느라고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항상 챙기시고 저도 여기 계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저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 좋은 일이 가득하길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브이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감동이에요. 네 감사해요 다들. 자 그럼 안녕 끕니다.